자,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비교적 상반기에 상당히 좀 견조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지속을 해 왔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그 전일에도 이제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비교적 한산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을 읽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고 또 앞으로 이제 결국에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긴축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 자체는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선반영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이런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로 계속 뭐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이제 경기가 경착륙 그러니까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연착륙이 가능할지의 여부라든가 물가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코어 핵심 물가의 상승률 둔화가 예상보다는 좀 더디다는 점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3분기 혹은 이제 4분기에 좀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좀 방향성을 좀 결정 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AI 이제 그 관련 그 투자의 어떤 그 붐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랠리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비교적 물론 이제 업종마다 이제 실적에 이제 차별화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상반기에 비해서는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하반기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물론 이제 조정에 대한 우려라든가 압력도 물론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비교적 좀 견조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7월 금리 인상은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둬야 할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CME 패드워치에서의 이제 7월 금리 인상 확률 자체는 이제 한 90%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7월의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을 좀 종합해 보면 뭐 9월 그러니까 연속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7월은 한 차례 아마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7월 FOMC 회의 때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 결국엔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둘 거냐가 상당히 시장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6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 12일 날에 발표되는 6월 미국의 CPI가 좀 1차적인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고용 6월 고용은 여전히 20만 명대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이 되면서 고용시장의 어떤 타이트한 그 여건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자체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의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은 4% 이하 근원 물가는 5% 이하로 내려오는지 여부를 좀 시장이 좀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둔화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6월 고용 지표와 다음 주 예정인 CPI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